네, 안녕하십니까. 두건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곤충 표본을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렇게 준비물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준비물은 먼저 이렇게 전족을 할수 있는 이런 판. 이렇게 스티로폼, 저는 스티로폼 판을 사용하거든요. 그리고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핀. 보통 이렇게 문구점에 가면 그런 파는 핀 있잖아요. 이런 핀으로 하셔도 되고, 저는 이런 핀도 같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곤충 표본 전문으로 나온 이런 핀을 사용합니다, 저는. 이런 핀이 녹슬지가 않고 진짜 사용하기 좋죠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. 뜨거운 물. 뜨거운 물에 이런 개체들이 연화해서 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표본을 할수 있는 그런 표본감이겠죠? 일단 표본감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잡아서 죽여서 갖고 온 개체들입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살려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여서 이렇게 갖고 와서 표본을 합니다. 이 개체는 뷰세팔러스입니다. 상당히 큰 개체죠. 지금 이 개체도 상당히 큰 개체고요. 되게 망곡진 이런 턱이 되게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이 개체는 키론입니다. 키론. 흔히 알고 계신 코카스트의 왕장수풍뎅이 그 종류입니다. 뿔이 세 개인 게 되게 멋지죠. 이런 개체들을 오늘 전족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번 연화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봅시다. 자, 연화를 먼저 할 때는 이렇게 물을 끓이셔야 돼요. 물을 끓이셔서 이렇게 온도를 높게 해줘야 됩니다. 물을 끓이는 정도는 이렇게 살짝 기포가 올라올 정도. 살짝 기포가 올라올 정도만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. 막 팔팔 안 끓여도 충분히 연화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 정도로 물은 끓이고 연화를 시작하도록 하죠. 준비가 됐습니다. 이렇게 여기에 이제 곤충을 넣어줘야겠죠? 이런 식으로 곤충을 넣어서 연화를 시킵니다. 아무래도 이 다리 쪽에 있는 곳이 연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 쪽이 물면과 닿게, 물 쪽과 닿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? 이제 연화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잡는데 일단은 그때가 되어도 잘 연화가 안 됐을 경우엔 계속 해줍니다. 뭐 계속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손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겠죠? 자, 그럼 일단 연화를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화가 다된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관절도 잘 움직이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죠. 뭐요 개체도 관절들 잘 움직입니다. 이렇게 관절들이 잘 움직일 때 표본이 하기 쉬워집니다. 이래야 이렇게 움직여야 표본들이 하기 쉽고 좀더 자세도 잡기가 쉬워집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요런 휴지 같은 게 있잖아요.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수분을 빼줍니다.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을 빼줍니다.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셔야 돼요. 세게 누르시면 이게 표본에 이렇게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게 누르시지 말고 적당히, 그냥 너무 세지도 않고 수분만 빠질 정도로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눌러서 물만 빠지도록. 이렇게 이제 물이 다 빠졌죠? 이렇게 되면 자, 이제 표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시작. 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쭉쭉 펴주세요. 쭉쭉 펴주시면 나중에 이게 다리 모양을 잡기가 좀 편해집니다. 이런 식으로 쭉쭉 펴주시고, 그리고 이렇게 핀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. 사슴벌레나 갑충 표본을 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있는 딱지나게 구멍을 뚫어줍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고, 그리고 이게 중심 잘 맞게 해줘야 돼요. 중심이 잘 맞게. 자, 이렇게 중심이 뚫렸습니다. 이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머리와 가슴 쪽을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먼저 고정을 해줍니다.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,
또 머리 부분도 고정을 해줍니다. 그리고 표본하는 순서는 더듬이, 그리고 다리, 그리고 턱, 이 순서대로 하셔야 저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이 순서대로 하시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핀을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턱을 벌려줍니다. 턱을 벌리는 게 아무래도 멋있겠죠? 자, 이제 이렇게 표본을 마쳤습니다. 더 정밀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표본 핀들을 더 추가해서 더욱 정밀하시게 하면 되고, 저는 먼저 틀을 잡아놓고 하는 편이라 핀을 적게 썼습니다. 먼저 표본하는 건 좀 쉬운 편이에요. 표본을 하는 게 이렇게 처음부터 모양이 잘 안 나온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하시면서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나아집니다. 저도 처음엔 진짜 못했거든요.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, 자기만의 그런 모양을 찾아가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, 표본은. 자,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